딱히 한 20분 만에, 20분 내로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바라보는, 신약 선수가 바라보는 동성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유 전체 소개에서, 전형 소개에서 동성애에 대한 선수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 해석학적인 반응이라든지 다른 동의들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수의 본문을 갖고 어떻게 권한받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고 네 가지 주제입니다. 제 집중도 했던 것은 이제 본문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성서에서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성서는 정말 동성애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굉장히 집중도 거듭합니다. 특히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실제 동성애 주제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가 어떤 종류의 성적인 비행 탓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단 성폭행은 맞지만 동성애와는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18장 22절에서 22절과 20장 13절에 나오는 것은 분명하게 남성의 동성애 성행에 대해서 레위기의 규례로 이렇게 금지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분명하게 하고 특히 레위기에서 남성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보편적인 거부의 근거로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왔다고 합니다. 레위기 동성애 금지법은 정결법 같은 경우는 제사의식법이고요. 이 안에 도덕법인가 해서 이제 도덕법은 10개명과 율법인데 이런 것이 이제 레위기 법이냐라고 이제 법에서 이제 신약 성서와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과 디모데전서 16장 10절, 사도행전 15장 28, 29절의 말씀 중에 특히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말라코이라고 하는 말씀, 아르세노크 이탈라와 단색, 탐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성애, 특히 말라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많이 하셨던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헤라니즘이라고, 헤라니즘이라고 잔치니스트죠. 그런 헤라니헤라의 시대의 동성애 집 행위의 수동적인 파트너로 어린 소녀들, 묘사는 조롱조속으로 등장합니다. 저자는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결 규례의 판결을 전제하고 있고 재확인하고 있다. 바울은 동성애 탐닉하는 자들이 여기에 대한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과 함께 불의한 자들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차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9장 9절에 디모데전서에 불복하는 자와 복종치 않은 자의 목록에 아르세노코이타이라고 하는 범칙이 있지만 음력상 성도덕 자체에 대한 의미는 거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규정들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기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동성애 행위를 비롯해 모든 성적인 범죄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의 할례 논쟁의 주된 관심사이지 동성애 문제의 성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은 기독교 윤리에서 핵심적인, 특히 동성애 있어서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타나는입니다. 인류의 불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기를 거절하고 그분에게 감사드리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세계 안에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1장 19절 20절. 그러나 인류는 일반적으로 이 정부를 무시하고 대규모의 우상 숭배로 도서다. 1장 23절.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1장 21절. 24절 30절에 비추는 등등 행위는 전체 유가 가진 한 가지 질병이 정세입니다. 유대인이나 헤가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멋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역설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을 자신의 길로 마음대로 가게끔 방치해 두는 것이다. 제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맞고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성률이 부정을 가르치거나 특정한 죄를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파괴된 인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동성애 현실이
창조주에 대한 인간이 반대된 상태에 있다는 전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느끼지 않고 그분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저자가 바라는 중요한 관찰은 바울이 동성애를 주목하는 것은 인간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위해 만드시고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성애 행위 때문에 이 창조 질서의 역할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근 논쟁에서 바울이 이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이성애자들이 난잡하게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게도 세계에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자기 의의로 동성애를 판단하는 것은 동성애 행위자만큼이나 제약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경 속에서 동성애는 동성애 문제는 노예 제도나 여성의 불복종과 같은 복종과 같은 문제와 크게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성경은 내적인 긴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담고 있으나 동성애 신앙에 반대하는 성경의 증거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명시한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까지는 노예 해방이라든지 동성애 문제, 동성애 해방도 같이 이렇게 원하는 어떤 사회적 담을 때 그런 성서에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서로를 위해 만드셨다는 것과 우리의 성적 욕망은 이성 간의 결혼 안에서 올바르게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대상화전서, 고린도전서, 예버서서의 히브리서에 나왔습니다. 결혼관계에 대한 규범적인 성서 묘사는 동생에 관한 성부를 해석하기 위한 건수적인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 상태, 성경이 냉엄한 인간론은 오직 자유롭게 선택된 행위들에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고 싶다는 명백한 상식을 거부합니다. 죄의 본성 자체가 죄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피조세계에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학적 인간론에서 볼 때 동성애 성향이 잡아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요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의 비신은 나오. 성령에 대해서 저자는 인정되어야 하며 결혼을 통해서나 훈련적인 절제를 통해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은 한인적인 정체성을 정리하거나 삶에서 의미와 흥취를 찾는 데 기초가 된 점은 결코 없고 부수지게 합니다. 성적인 충족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 십자가 세 천국 역시 초점의 동성애와 결합시키고 싶습니다. 공동체. 성경은 선택된 금융은 공동체의 건강, 원전성, 순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매춘부와의 언행이 나쁜 것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작은 성행위를 서로 동의하는 성인들 사이의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 속한 관심사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의 공동체의 관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더 넓어서 시민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반역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이 희생적인 죽음이 그의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에 연루된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즉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의 깊은 희생적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희생적 성김으로 그를 대의하고 십자가는 죄의 능력 안에 있던 애성만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과거나 심리적 또는 승낙적 결정론에 갇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변화시키는 능력 조명 아래서만 바울의 금융이 동성애적 욕망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창조, 타락한 우리의 육체적 상태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훈련된 절제가 무질서한 성에 대한 미량 대안이라고 제자를 주장합니다. 현재적 삶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많고 현재 삶이 고난 속에 있고 죄의 구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법을 일으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약 전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해석학적 활용 양식. 신약 성경에는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명확한 구절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죄의 옛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생활로 들어왔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삶에서 무엇을 입법이 차지한 역할에 대해 광범위한 얘기를 한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동성애를 주창한 새로운 법의 주창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판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통일된 질서의 자연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면 이원인은 동성애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적으로 주장이 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 보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당신의 성적 경험에 집중을 가능한 널리 확장함으로써 당신의 몸의 신성을 경축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로 완전히 고쾌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 해석은 신약 성경 기자 자신이 적용시킨 방식에 의해 통제받고 지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거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레즈비언 여인이었다는 사변적인 주장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1세기 유대 문화권에서 이런 게 있었다면 대단한 스캔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비 1세기의 그 역사학자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변화하기 위해 제시된 세련된 형태의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20세기 교회에서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는 것이 1세기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전에 부정하는 것을 믿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임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제의 경기를 확대하는 때됨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이 유대가 같은 내용인가요? 적합한가요? 질문합니다. 신약성경이 말하고 본문이 말하는 양식 그대로 신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묘사를 기시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은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실세의 예고로서 규범적인 평가 내의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동성애 방해가 어떻게 있을까 하더라도 그것은 창조 질서의 비극적인 왜곡을 보여줄 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이든 1900년 이상 기독교 교회의 도덕적 전통이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일반된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만 보편적인 동성애 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공부장에서는 어쨌든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여 동성애를 수용하는 주장을 부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 현대 심리학, 과학적 연구자는 전체 인구의 10%, 그래도 믿을 수 없지만은 가령이 동성애적 선호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성향은 선천적이어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동성애적 성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특질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인종주의에 비견되는 일종의 착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동성애 성향을 일종의 발달상의 부정이나 상징의 혼동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임상학자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적 성향을 개발하도록 돕는 일에서 상당한 임상적 성공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관례가 된 견해는 임상학적 개입은 오직 형태의 변화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적인 바탕이 되는 어떤 성적 성향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주요 비교 문화 연구에서 동성애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했고 문화들은 각기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서 다른 관행을 갖고 있고 그걸 선천적으로 유승 또한 계속되는 개인의 어떤 독특한 그 특질로서의 동성애적 성향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적 혁신적 사고의 결과물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유전적으로 동성애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주장 증명도 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적 행위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적 행위가 도덕적으로 조치라는 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같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통계 발생 동성애 얼만큼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역사든지 이것이 윤리적 규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 내 동성애 동호자들은 경험에 호소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사랑한 가운데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을 숙겠느냐고 말해야 할까요? 성경의 전개에 못은 되지만 실제로 영향받은 경험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신실한 자들의 합의에 의한 지속적이고 권위한 심사숙고를 거친 뒤에 교회에서 규범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훌륭한 경험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실하고 굉장히 심사숙고 못해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으로 살아갑니다. 시즌과 함께 권한받는 공동체 교회가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골라내서 악에 찬 회차를 대우를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거짐에 대해 회개하고 화목의 복음을 실천하여 사회를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성애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공동체로부터 배제시켜야 할 것을 실천해야 한다면 동성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과 함께해서 선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폭력과 물질주의가 그렇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보편적 사회는 스스로를 동성애라고 정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재형성할 수 있게 도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적 표준을 굳게 잡고 그 표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동성애 성향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동성애 성향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타락한다. 한마디로 아니다입니다. 이성의 성향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늠이나 음행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듯이 동성애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성향을 바꾸고 이상하게 교회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동생이 될 수 있는 성적 조치라는 검역 생활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독신자의 삶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동성애자의 결합을 제외하고 축복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독신의 삶을 강조하는가? 그들은 결혼에 대한 선택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원하지만 미혼 상태에 있는 이성애자들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인 충동에 도전하고 그것을 제재시키는 복음과 심각하게 실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육체적 온전함을 성취될 장소로서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에 대한 평가를 지시합니다. 과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성령을 바꿀 것을 기대해야 한다. 치유를 경험하고 이성애적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간증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싸우면서 치유를 원했으나 여러 해 동안 승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간증도 경청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교반은 욕망에 집착해서 자유를 얻는 훈련된 금융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훈련된 금융 생활을 하는 동성애 성향의 사람은 적절한 안수 후보자라고 맞습니다. 이 저자가 그 자기의 그 예일대 그 친구가 동성애자로 신실한 삶이 동성애 성향 갖고 있으면서도 그 투쟁하면서 복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가 주님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제일 많이 뜨겁게 좀 논의가 되는 창세기의 이제 19장을 처음으로 인용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좀 이거는 그 동성애라는 말이 그 성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상황적인 증거로 볼 때는 예, 동성애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로는 어쨌든 이제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천사들은 여자 천사는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두 손님은 다 남자입니다. 그래 이제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한 주체들이 여자가 아니라 그 사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롯이 내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딸을 주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주민들이 그걸 이제 그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적인 증거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동성애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 논리적인 그 생각인데 이게 뭐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니면 그런 증거 그런 게 그 일단은 동성애라는 그런 게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증거는 좀 미약한 거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동성애를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저자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후로 동성애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행했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동성애 주제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옳아요. 동성애를 여기서 다루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제약 중에 동성애라는 그 제약을 부각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공부는 맞거든. 예. 네. 거기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 창세기 19장 그 본문은 언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거기 이분이 등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글쎄 논거랄까요? 그거는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소돔과 소돔의 죄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말입니다. 이거 뭐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분의 견해가 약간 좀 특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랬든 저랬든 이분은 동성애가 안 좋아하니까 창세기가 여러 논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라고 하면 굳이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충분히 논쟁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타락을 했고 엄청난 선범죄가 했는데 롯에 나온 그것의 그 정황에서는 동성애와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로 보지 그거를 타픽을 삼아서 동성애를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렇게만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죄악 중에 하나지. 그게 뭐 그거를 해가지고 동성애는 정황상에는 맞죠. 해석할 때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591페이지에 2장이 성현석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성경의 냉엄한 인간론은 오직 자유롭게 선택된 행위들에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명백한 상식의 가정을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신학적 인간론을 비추어 보면 동성애적 성향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타락이 그냥 단순 타락의 결과로 사람 죄를 짓는다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서 죄를 짓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비자발성이 자발적인 죄와 비교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걸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을 다 세워서 준비물 다 사가지고 딱 가서 살해를 한 경우가 정말 무발적으로 아까 그 빨래대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죽어버린 경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동성애의 성향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자발적인 범죄와 그 어느 날 사춘기가 되고 보니 나하고 같은 성이 좋다 라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독신으로서 져라.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 자발적인 죄와의 비교 부분은 살짝 빠진 것이 아닌가. 그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동성애자. 그러니까 그게 생물학적인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자발적인가가 문제죠. 이제 그게 보지만 그게 이제 죄의 결과 유전적인 것도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더 한 단계 앞선 거에 있다. 얼마 전에는 유전적이지 않다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한 달 기다리 전에 유전적인 걸로는 동성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신문 한번 나왔고 한달두달전은 아니고요. 아 옛날에 나온 것도 있고요. 예, 예. 아주 근래에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동성애자도 그 이전에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인에 따라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왜냐면 그 유전자를 찾았다고 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스타디를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어떤 아직 안 밝혀진, 기능이 안 밝혀진 희한한 걸 갖다가 주장을 했거든. 주장을 해서 이제 그냥 뭐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나 팝 저널에만 나왔어요. 신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오게 되면 이게 어텐션을 받으면 거기 이제 돈이 몰리고 그 스타디를 이제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주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훨씬 더 다양한 여러 그룹에서 주장을 해서 내린 결론은 인위적이었다,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해서 피커를 몇 개를 냈는데 사실 매스컴은 별로 잘 안 다루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그거를 부각시켜서 다루지만은 이게 아니다 하는 거는 별로 안 다루죠. 스캔들이 있다 하는 건 다르지만 아니다 하는 건 안 다루듯이. 제가 예전에 보통 생물학 저널에서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었는데 그 알려진 생물학 저널에 어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의 구조가 일반성애자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된 거가 여태까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 결론은 이미 거의 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동성애자들도 안 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자발성의 문제는 여전히 그게 생물학적이든 아니면 뭐 어렸을 때 트라우마와 관련돼 있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발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죄와 이제 본인이 이니시에이트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에 대한 비교가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많이 좀 배웠는데 이제 과연 비자발증과 비자발증을 누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욕구와 욕망과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재로 되는지 아니면 성적인 그 유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동성애적으로 그 페미니스트, 급진 페미니스트 논쟁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해외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만 강조하느냐, 어떻게 인간이 한쪽 성만 가지고 좋아, 즐길 수 있냐, 이타적인 걸 양성적인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급진 페미니스트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급진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발적, 비자발성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선택권도 사실은 개인 선택이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문화라든지 지배적인 논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명백하게 그 아까 제가 살인의 예를 든 것처럼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동성애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동성애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미묘한 지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명백한 의도의 유무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유무를 이야기하기가 아무리 넉넉하게 얘기해도 미묘한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분이 얘기하기에 성경의 냉엄한 인간은 오직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들에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도덕적 책임을 얼마만큼 물을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그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라든지 디파인할 때 두 가지 그 데피니션 사이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용어가 동성애, 동성애자 하니까 헷갈리는데